안녕하세요. 네, 수급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해외 선물 기초 강의 중에서 일곱 번째 시간으로 이제 추세와 변곡의 이해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우리가 추세라는 거는 이제 포지션을 잡을 때 어떤 포지션으로 좀 중점적으로 잡을까에 대한 그런 방향성에 대한 대에 필요한 거고요. 변곡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데 이제 필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그동안 1월 9일부터 해서 매매를 어떤 계기로 주식을 하다가 이쪽을 한번 검증해 보려고 매매를 시작했다고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수익을 지금 꾸준히 뭐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잘 나고 있어서 한번 검증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딱 정확히 그 일수로 2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정 자산은 884만 5215원이고요. 원화로 환산했을 때 기간을 보면 거의 1월 9일부터 지금 3월 6일까지, 그러니까 3월 9일까지가 휴일이니까 3월 6일까지 하니까 딱 정말로 딱두 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중간 가중에 올려봤고요. 자, 제가 시작을 1월 9일날 했는데 혹시 앞쪽으로 해볼게요. 되는지. 자, 뭐 12월 달로 만들어도 자, 안 나옵니다. 네, 1월 9일부터 시작한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저는 해외 선물을 어쨌든 1월 9일날 처음 시작했고요. 기존의 주식을 거의 한 15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주식으로도 수익을 냈던 사람이라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뭐 차트나 이런 분석하는 내공이 통했는지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나름 꾸준히 하고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 검증이기 때문에 처음에 소액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기 280약 5만 원 가까운 돈으로 285만 원 가까운 돈으로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3개월이 지난 지금 최종적으로 예수금과 대응금 합치면 884만 5천원 215원이 되어 있네요. 월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각 달마다 난 수익이고요. 3월달에서는 이제 3월달은 9일이니까 6일까지니까 6일간 매매한 거잖아요. 한 5일 정도 매매한 건데 갈수록 이제 계좌가 좀 커지면서 수익금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조심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건 지금 6일치인가 매매고, 처음에는 계좌금이 당연히 작았으니까 좀 작았던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왜 했었냐면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기존 자금이 285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해서 지금 수익 난 것까지 합쳐보니까 대략 221점 약6% 정도의 수익이 났어요. 거의 222%죠. 그래서 2% 수익을 났고 두달 동안에 222% 수익이 난게 어떻게 보면 200% 넘었고 딱두 달이길래 영상에 인정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계좌 인정을 했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조만간에 이렇게 지금 올려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올릴 생각입니다. 어쨌든 영상으로 일단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 강의를 해볼게요. 매매를 할때 어떻게 했냐면 참 참고로 드리자면 최대한 잦은 매매는 하지 않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리고 방어적인 매매를 했습니다. 조금 확실해 보이는 자리에서만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도 알지만 추세에 따라서, 그리고 자리가 애매한 자리나 중간 정도의 위치의 자리에서는 그 비중을 적게 들어가거나, 그리고 확실한 자리에서는 조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통해서 매매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방치한 경우는 없었고요. 내가 사놓고 올라가겠지 하고 자리를 비우고 그런 식은 하지 않았고, 항상 매매를 보는 동안에만 하고, 잘때뭐 포지션을 들고 간다든지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매매를 했고요. 그 매매 수를 정말로 줄이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매매를 안한 날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매매 뭐 그렇게 많이는 안 했고요. 그렇게 했고 앞으로 이런 팁은 더 영상에서 계속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익 인정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목표가 이제 한 원래는 처음에는 285로 뭐 500만 넘겨보자의 목표였고 그 다음에 이제 200%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222% 수익이 났는데 원래 한 1000만 정도 만들면 이제 거의 어느 정도 검증 지금도 검증이 완료가 거의 됐지만 뭐 실력 검증은 완료됐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 계속 잘 키워서 1000만까지 만들어 보는 거니까 예. 또 그렇게 되면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할 건데 네. 일단 오늘 주제는 해외 선물 추세와 변곡의 이해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 최근 며칠간에 거의 오른 나스닥 같은 경우 봐도 참고로 저는 거의 나스닥 중심으로 매매했고요. 뭐 가끔 크루드 오일 하긴 했는데 거의 나스닥 한 우물만 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2월 20일부터 코로나 중국발 우한 폐렴학세가 나와서 엄청난 하락을 했죠. 거의 뭐 3개월치 오른 걸다 반납해 버렸는데 거의 뭐이한 1, 2주 사이에 그리고 반등이 나오긴 나왔으나 다시 한국에 뭐 확산자 증대되고 세계의 그 우려감 때문에 또한번더 이렇게 하락을 했죠. 사실 여기만 해도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또 하락해 버린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탈리아 쪽에서 유럽 악재로 이번에 또 밀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단 생각은 유럽 악재까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바닥이 뭐 여기든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거의 바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슬슬 이런 데서는 매수 포지션으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가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큰 추세상으로 일봉상으로 하락 추세였고 단기 반등 그리고 다시 하락 다시 반등 하락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추세를 따져 볼 때는 큰 일봉 뭐 분봉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큰 일봉부터 보고 물론 주봉도 체크를 할수 있으면 하죠. 그리고 보고 그리고 변곡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추세가 하락 추세에 있다가 잠깐 상승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전체 추세가 바뀌는 현상의 그 지점을 얘기합니다. 뭐 여기서 일봉만 보면 여기가 변곡이 되겠죠. 우리가 큰 포지션에서 조금 더 안전한 타점을 노리는 포지션이 되는데 변곡은 이런 변곡점에서 이제 매매를 잡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변곡점에서는 주로 뭐 과매도권이나 과매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잡기 시작해서 분할로 잡아주면 훨씬 조금 더 안전하게 물론 해외 선물이라서 파생이라서 안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더 안전하게 매매해서 거의 잃지 않는 매매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손실 날 날은 없었어요. 다행히 다 수익으로 이렇게 마감했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네. 뭐 손해 본 날은 없어서 아직까지 이런 매매가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을 확인하고 또 60분봉부터 보통 많이 보는 게 30, 뭐 15, 5, 1봉 이렇게 많이 보는데요. 저는 해보니까 60분봉상에도 추세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만 해도 내려오는 추세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반등을 준 거고 여기는 올라가는 추세였고 내려오는 추세였고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충 그린 겁니다. 근데 이런 추세 중에서도 잘 보면 이렇게 이제 추세를 탔을 때내 메인 포지션을 어떻게 잡냐면 메인 포지션은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큰 포지션은 당연히 하락장이었을 때 여기서는 숏 포지션을 잡겠죠. 그게 유리한 거고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가 덜 위험합니다. 물려도 빠져나올 기회를 주고요. 이런 포지션 중에서는 당연히 내가 롱 포지션 위주로 갔겠죠.
다시 숏 포지션 위주로 갔고, 그러니까 하방이냐 상방이냐 매수 매도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을 숏 포지션이라 그러고 매수 포지션을 롱 포지션이라 그럽니다. 저는 이제 해선을 오래 한 사람은 아니라서 해선 용어는 잘 모르겠고, 이건 선물 그 파생 용어예요. 그리고 주식 용어하고 파생 용어에 익숙한데, 그래서 그렇게 큰 그림에서는 일봉상에서 이런 지지대나 만약에 이렇게 저항대를 보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 여기도 큰 저항대가 될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숏 포지션 위주로 다시 가져가는 거고, 당연히 클 때도 이렇게 매도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런 추세 중에서도 중간중간 변곡이라는 게 나옵니다. 내가 상방 추세를 확신했으면 여기서는 이제 상승 추세를 갔었잖아요. 일봉상으로는 여기서 부딪힐 걸 예상했지만, 그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역추세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변곡이라 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변곡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이 추세 자체가 끼는 변곡이고요. 그럼 우리는 매매 포지션을 잡을 때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내려오던 추세가 바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갈 때, 이렇게 바닥의 흐름이 나올 때 확인하고 보통은 이런 자리나 그리고 추세를 탈때 이렇게 타는 것을 눌려주는 모습이죠. 역추세가 잠깐 잠깐 나올 때, 이런 변곡인적인 흐름이 나올 때 우리가 베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보통은 이 중간에 막 사버리면 되게 애매해져서 내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에 거의 부딪힐 만한 점, 여기. 여기가 일단 60분봉에서도 고점이었는데, 예를 들면 여기까지 못 가고 밀리려고 할때 이렇게 크게 꺾이는 것도 조금 더큰 변곡점이 되겠죠. 이런 데는 기본적인 매매는 이렇게 노리는 거고, 그리고 안에서의 추세를 타고 갈때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러지는 모습이 나올 때 우리는 매매를 노리게 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런 큰 세부판도 타면 좋지만, 이것도 아니고 좀더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더큰뭐 일봉상의 그 부딪히는 선이라든지, 아니면 60분봉 정도에서 노리는 게 좋습니다. 60분봉이 아니고 이봉 안에서도 또 작은 변곡이 있겠죠. 30분봉, 15분봉, 5분봉으로 보면 또 수많은 변곡점이 있는데, 조금 확실한 자리를 노리고 싶으면 못해도 60분봉이나 뭐 15분봉 상에 큰 변곡점을 노려서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스캘핑처럼 이제 초단타를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빨리빨리 사고팔고 하실 분들은 1분봉이나 뭐 5분봉이나 1분봉을 보면서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쓸 경우는 이제 굉장히 피곤하죠. 내 포지션을 바로 잡고 거기서 바로 깨지면 바로 칼대형이 나가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라서 상당히 집중력이나 손이 빨라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변곡점에서 만약에 내가 잡는다면, 내가 만약에 여기가 변곡인 것 같아서 쌍바닥일 때 잡았는데 혹시 이만큼이 더 빠지더라도 거의 여기는 매도의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할 매수를 만약에 해주면 거의 다시 빠져나올 기회를 준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조금 더 확실한 닫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내가 또 만약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나는 여기를 보고 이쪽이 변곡점인 줄 알고 여기부터 잡아도 사실 여기가 고점이었기 때문에 더 밀렸을 때 추가 분할 매수를 해주면 결국은 수익이나 본전으로 빠져나올 기회를 다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곡에 가능하면 극점에서 이렇게 찾는 노력을 하고 사는 연습을 하시면, 매매 중독은 뭐 어쩔 수 없죠.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야 되면 빨리 칼퇴을 해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이렇게 변곡점에 좀큰 변곡점을 노려서 매매하는 게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60분, 30분마다 이런 봉을 체크하면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60분마다 생성되는 봉은 굉장히 추세를 어떻게 보면 바꾼 이렇게 언봉으로 떨어지다가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추세의 전환의 그런 신호도 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체크를 하면서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어차피 이게 다 실계자 저는 공개를 했으니까요. 또 좋은 팁들이 계속 생기면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